래퍼신가 봐요.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지금 얼굴도 그지. 너는 좀 나가. 쌍꺼풀, 코 이런 거 다 밝혔는데 진짜 굴리고 다녔구나. 앞구르기인지 뒷구르기인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요. 악플러들 나가. 연연하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그 유전자에 그 유전자구나. 그냥 우리 그밥 이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미우들과 소통의 장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댓글 읽기를 오랜만에 해볼까 해요. 드럽게 안 오르는 40만 7,000명 남았다 야호. 아무튼 40만 되면은 한번 해볼까 했는데 기다리다가 제가 흰머리가 날 것 같아서 제주가 할 수 있는 게 메이크업밖에 없어서요. 춤을 출 수도 없고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메이크업하면서 우리 미우들과 댓글 읽기 하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리 미우들의 화려한 질문들이 많이 쌓였고요. 재미난 질문들도 많이 쌓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 이제 바로 메이크업하면서 우리 미우들의 댓글을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다크서클 꿀팁을 전해준 미우의 댓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우인가봐요. 다크서클에 옐로우 톤이랑 스킨톤을 같이 섞어서 믹스해서 발라주면은 그 동양인들한테 잘 커버가 된대요. 동양인들은 보통 보랏빛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옐로우 컬러가 잘 덮어준다고 하네요, 우리 미우가. 더샘 컨실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번거롭게 저는 이렇게 굳이 두 개, 위치가 좀 그렇네요. 두 개 컨실러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컨실러 팔레트가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미우들은 선호하시는 컨실러 팔레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옐로우 컬러랑 안정적인 제 얼굴 톤에 딱 맞는 요 컬러를 한번 섞어서 우리 미우 꿀팁대로 제 다크서클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우들이 보통 다크서클 고민이 많은 미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요 댓글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미우 고마워. 요 브러쉬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화홍 982 3번 브러쉬요. 다섯 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줘. 화홍 982 3번. 제가 왜 일부러 어두운 스킨톤을 섞었냐면 내 톤보다 밝은 컨실러 쓰잖아? 그러면 오히려 다크서클이 안 가려집니다. 제이미의 꿀팁. 오, 잘 가려지는데? 옐로우 톤 섞으니까 칙칙한 느낌이 싹 가려지면서 커버가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다. 사이먼 컬러는 좀 푸르딩딩한 다크서클 톤을 가지신 분들한테 알맞고 저는 옐로우 톤 처음 섞어서 이렇게 커버를 해보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 맞는 커버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옐로우 톤을 섞어서 쓸 것 같은데 진짜 커버 잘 된다. 다음! 그리고 이제 쿠션을 해줄 건데 이거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가바피 쿠션입니다. 새로 나온 쿠션을 한번 써볼게요. 맛있는 걸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삐! 퍼프 진짜 얇다 미우들. 약간 얇게 나온 쿠션이라서 퍼프도 되게 이렇게 얇게 뽑았나 봐. 제가 댓글에 좀 이렇게 보니까 빨리 다이어트설 풀어달라고 했던 미우들이 있었는데 여름이라서 찍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도 제 머릿속에 생각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떠오르면 아 맞아 그것도 하고 싶어 이러고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아 맞다 그거 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이어트 꿀팁 풀고 싶다 하다가 자꾸 잊혀져요. 근데 꼭꼭 가지고 올게. 제가 다이어트 역사가 길어요. 중학교 때부터 거진 15년을 다이어터 플러스 유지어터로 살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는 참 역같은 짓이야. 다이어트는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지 같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제가 어쨌든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꼭 풀려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쿠션이 너무 좋다.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 이게 되게 얇게 찹찹찹찹 잘 쌓아 올려지네. 지금 무조건 많이 바른 것 같아. 지금 피디님이 칭찬을 겁나 하면서 바른 와중에 많이 발랐대요. 티발. 그래서 많이 발랐다는 의견 때문에 여기 한번 얇게 한번 때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바르니까 안정적이긴 한다. 피드백 수용 빠른 편이라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모공을 진짜 잘 가려주네. 깐달걀 같아요, 제 피부. 다음 댓글은 보니까 래퍼신가 봐요. 라임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지금 얼굴도 그지. 라고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와, 작사를 진짜 잘하신다. 라임을 딱딱딱 잘 맞추시는지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이야! 진짜 라임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신다 선배님. 진짜 멋있으시다. 오래 사십시오. 유병장수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우리 미유가 또 언니 중드 중에 동란설 장공주 재상이라는 드라마 여주 언니랑 닮았대요. 쳐봐야겠는데? 후! 이거 너무 아름다우시다. 중화 거기 쪽에 정석 미인상 딱 뭔 느낌인지 아시죠? 진짜 칭찬이다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게 얼굴이 수수한 편은 아니고 두부상? 아랍상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인터넷 밈에서. 저는 아랍상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좋아요. 근데 이런 칭찬? 감사합니다. 다음은 쉐딩. 신상인데 너무 좋아. 이제는 이거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쿨그레이 색상이고 사실 이 쉐딩 팔레트보단 요거에 너무 꽂혀있습니다. 핑크 색깔 매트. 파우더라 그래야 되나? 댓글을 보자면 다이소 올령 대항마가 돼? 3주 전에 올렸던 컨텐츠에 어떤 분이 개구리밥은 맵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제거하는 데 좋고 발산력 있어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네 감사합니다. 개구리밥 판매하시는 분인가요? 이런 광고성 짙은 댓글 사양합니다. 개구리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 코 부분 했을 때 싹 살아나죠. 와우. 그리고 눈밑 보여드릴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 들어갑니다. 띵. 자 보세요. 여기랑 여기 차이가 나지. 윙. 팔자 재배치도 완료됐거든요. 내가 무턱이다? 싹 살아난다니까? 풀토닛이라면 이거 진짜 야수전. 이마 여기 가운데 부분은 나왔는데 여기 사이드 부분이 들어가. 아, 나 여기서 할 말 있어. 잠시만요. 여러분 저 진짜 이마 필러 아니고요. 이마 뭉침 아니고요. 뭐 이마에 뭐 부채꼴? 보형물? 이딴 거 아니에요. 터놓고 약간 진솔한 대화 좀 하자 이제. 솔직히요. 안면 윤곽 그리고 뭐 쌍꺼풀 코 이런 거 다 밝혔는데 내가 이마 이거 필러를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거 얘기 왜 안 해요? 이 컨텐츠 뽑아 먹었겠지. 왜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운데만 볼록 나오고 사이드는 비워놓은데 병원 있으면 나는 그 병원 바비톡이든 강남언니든 겁나 집에서 24시간 동안 키보드 두들겨 때려가면서 난 거기다 불만글 올릴 거야. 진짜 고소해야 돼요. 난 정말 거의 쫓아다닐 거라고. 근육 자체가 이래.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이 박치기 공룡 제가 좀 해명 좀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DM을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부모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왜 있다고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면전 앞에서. 그럼 꺼진 이마는 속상하니까 이런 걸로 수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걸로 누가 주먹으로 빵빵 때리고 간 사이드를 여기로 살려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나 무펄 매트 섀도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마 필러 아니라는 거. 다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요즘 제 최애 팔레트입니다. 2AN 베러미 아이 팔레트 페어리 제품이고요. 얘 어떡한다니? 울고 있다, 울고 있어. 우리 여름 쿨톤 분들한테 특히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 쿨톤 중에서도 소분유를 하면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 미유가 댓글로 여름 브라이트라는 톤이 또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직접 진단을 한번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요 댓글을 보자마자 여름 브라이트 톤이 없다고? 제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죠.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내 톤은 무엇이며?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어. 이 댓글을 보자마자. 물론 저는 그냥 퍼스널 컬러 자격증을 따고 제2의 활동을 하진 않았고 그냥 자격증만 따고 나서 제 컨텐츠를 위해서만 이렇게 좀 도움받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 브라이트 톤에 대해서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게 미유가 달아준 댓글이 정확한 피셜인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고 하도 떠들고 다니고 진짜 여름 브라이트 톤은 내 세계관에선 있었으니까 여름 브라이트 톤인 미유들한테 여름 브라이트 톤 아이템을 많이 추천하고 다녔던 이 제이미가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퍼스널 컬러 진단을 그 우리 미유가 댓글 달아준 분이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다시 한번 받으러 가볼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섀도우 이것도 사실 여름 브라이트 톤에 어쩌면 속하는 섀도우 팔레트라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댓글 보고 조금 속상했어 나는. 근데 이거 사실 여름 라이트 톤 분들에게도 알맞는 섀도우 팔레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좀 단점이 있다면 펄들은 밀착력이 되게 좋거든요. 하고 밀착력이 되게 좋게 잘 발리는데 이런 진한 컬러 발릴 때 잘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가루 날림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게 잘 발리는 그런 무펄 섀도우 팔레트가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애교살 음영 그어주고 컬러 사용해보면서 댓글을 좀 읽어보자면 언니는 진하던 연하던 뭔들 예뻐요 라고 댓글 달아준 우리 미유. 부담스러우셨나요? 그렇지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딸이랑 그 찍은 컨텐츠에서 미유가 그 웃을 때 똑 닮았대요. 근데 진짜 맞아요. 제 딸이랑 제가 이게 하관이 진짜 특히 이 입매가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실제 지인들한테서도 많이 듣는데 이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고 신기하기는 해요. 그 유전자에 그 유전자구나? 이게 무슨 소리? 그냥 뭐래 그 밥? 이건 아닌데 아무튼 무슨 소린지 아시죠? 똑 닮았다 이거지. 거푸집이에요 저희 집안이. 엄마가 제왕절개로 저를 낳으셨는데 출산하고 누워있을 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포대기 안고 엄마는 제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생아기 이렇게 안고 계시니까 엄마가 누워있을 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엄마가 큰일 났다 돈이 많이 들겠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내 돈 들였지 뭐. 엄마가 돈 하나도 안 들였으니까 저는 효녀입니다. 진짜 아빠랑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빠랑 발가락까지 똑같아서 그냥 남들은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저희 집 발가락은 여기가 솟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통 교복에 스타킹 많이 신잖아요. 스타킹 신으면 항상 엄지발가락 부분부터 올이 나가는 거예요. 하루만 신어도 그 부분에 올이 나가서 항상 스타킹을 매일매일 샀었어야 돼. 킹받는 발가락인 거지. 펄 발라야지. 사실 저는 댓글들 진짜 많이 보는데 악플에 막 이렇게 진짜 막 상처를 제대로 받거나 이렇게 연연하거나 막 그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감정이 막 딥해지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보면 재밌어서 캡처해놓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편이에요. 성격이 되게 단순해서 보면 까먹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성격이 저한테는 장점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플이 사람한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단순한 성격엔 그냥 보고 까먹을 수도 있고 웃고 넘길 수 있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단순한 성격이 악플 볼 때는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가! 악플러들 나가! 연연하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I miss 한경희 속눈썹 4프로. 제가 사실 악플은 솔직히 세 발에 피고 엄청 좋은 댓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미우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잖아요. 거기서 되게 좋은 댓글을 많이 받는 편이라 거기서 사실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지칠 때 힘을 많이 얻는다 해야 되나? 아 유튜브 하면서 진짜 아이 큰일 났잖아. 나 못해먹겠다. 나 너무 진짜 컨텐츠 이제 짝이도 대가리가 너무 안 굴러가고 나 늙었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나한텐 그게 엄청 크다 이거예요. 미우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나한테는 이 유튜브를 지금 내가 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속눈썹 마저 붙이고 올게요. 제가 보통 미우들한테 렌즈 뭐냐고 물어보는 문의 댓글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제가 이번에 반성했잖아요. 왜 그동안 렌즈 정보를 꼬박꼬박 영상에 안 적었을까? 반성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엔 꼼꼼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우리 미우들이 최근 댓글 기준으로 좀 대답을 해볼게요. 이번에 올렸던 속눈썹 튜토리얼 영상이랑 일본 SNS 핫템 하울 영상에서 미우가 렌즈를 물어봐 주셨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다가 기억을 해내고 말았어. 일단 속눈썹 영상에서는요 하파 크리스틴 포에버형 뮤직그레이였는데 일본 하울에서도 똑같은 걸 낀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두 영상에서 렌즈가 살짝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밝기 차이인 것 같아요. 조명의 밝기 차이. 이번에 다이소 살말 컨텐츠에서는 하파 크리스틴 원앤온리 라이트 그레이 원데이 렌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렌즈를 미리미리 오늘은 못 꼈는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잊지 않을게. 그래서 오늘은 못 꼈냐면 부랴부랴 달려가 슈가의 크리스틴 슈가의 크리스틴 슈가의 크리스틴 슈가의 크리스틴 애쉬 초코 이것도 하파 크리스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또 댓글을 보니까 그 이번에 올렸던 쇼츠 아시나요? 제가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쇼츠인데 니 여친 말고 차라리 돈 여친 이라는 쇼츠인데요. 뒷북이긴 했지만 거기서 댓글에 그 투덜스 메이크업에 특히 보라 색깔 고양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올라오나요? 라고 여쭤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죄송해요. 그거 못 올라옵니다. 그날 그 메이크업을 했을 때 대체 정확하게 섀도우를 어떻게 썼고 어떤 컬러를 잘 썼으며 블러셔 뭘 썼는지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가물지예요. 왜냐면 다른 메이크업 영상을 거야. 3개 찍고 새벽 4-5시에 다 끝났거든요. 4-5시에 뭐 모든 마무리를 쳤을 때 갑자기 삐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눈에 올려보고 막 하느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게다가 망했어.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 예쁘게 뽀용하게 만들어보자 이거지. 이제 피디님한테 또 색깔 추천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맹글어 봤거든요. 그래서 탄생된 게 보라색깔 톰 여친 메이크업이었는데 사실 제품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여기서 좀 어떤 걸 썼는지 보여드릴 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점. 디어온 블레이즈 앤 글레이즈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게 예전에 나온 팔레트예요. 이런 보라색깔 컬러들을 눈 앞머리에 쓰고 눈 뒤쪽에 약간 이런 코랄 색깔들을 퍼뜨렸던 것 같아. 그리고 세포라 팔레트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말레이시아 세포라에서 샀던 팔레트라서 이게 지금도 있을지는 의문이야.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이런 보라 색깔들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눈 밑 삼각존 브러쉬 많이들 물어봐 주시던데요. 제가 잘 쓰는 빨간 색깔 꺾인 조그만 브러쉬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못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우리 뮤들이. 또 브러쉬에 관해서 댓글이 저번에 달렸었는데 브러쉬 좀 빨아달라고 브러쉬 좀 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 댓글 보고 한번 제가 대청소한 적이 있어요. 진짜 꾸정물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 브러쉬를 빠는 물에서 있잖아, 검정 색깔 물이 나올 줄은 상상치도 못했어. 그래서 내 트러블들이 있잖아, 이 브러쉬에서 유발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이틀 했을 거야. 근데 맞을걸? 그러고 나서 이제 브러쉬를 간간이 빨고 있기는 하나 지금도 또 마음이 또 안일해져서 안 빨았네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 미우들 한번 속 시원하게 털고 싶으실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세요. 그럼 제가 미우들 마음 청소해드릴 겸 브러쉬를 겁나 시원하게 빨아드릴게. 그리고 미우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브러쉬 세척 개존조템을 저한테 댓글로 아니면 DM으로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당장 구매해서 컨텐츠 찍을 겸 겁나 빨아버릴게. 마지막에 애교살에 그 펄 샥 바르고, 이 팔레트가 이거 밀착력이 진짜 좋다니까. 언더 마스카라 살짝만 해. 그러면 눈 화장 끝! 이번엔 홀리카 홀리카 피크 댓글을 보자 하니 뭔가 태국 트젠 느낌남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 칭찬이라기도 애매한 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 혹시 태국 트젠 분들 보셨어요? 졸라 예뻐. 가보셨나요? 파타야 거리 가시면 태국 트젠분들이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 진짜 우와 하면서 턱만 빠진 채 지나다녔어요. 그걸 저한테 적용하신 거라면 감사한데 너는 좀 나가. 나가 내 채널에서. 아, 아무튼 댓글에 근데 미운지 누가 에휴라고 댓글을 달아줬더라고. 에휴 넌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좀 진하게 발렸다 얘기하느라. 살짝만 뽀용하게 만들어야겠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뽀용. 그리고 내가 엄청난 댓글을 봤어. 박수 세 번 시작. 나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 반대하는 이유라는 컨텐츠를 3년 전인가 올린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이제 약간 저의 그 솔직한 저의 경험들을 토대로 미우들한테 심경을 뱉어낸 영상이 있었어요. 크리티컬한 영상은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아이를 가지면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아이를 길러오다 보니 20대 초반 중반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저희 가정과 아이에게 할애하면서 보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미우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속에 어떤 분이 댓글에 진짜 굴리고 다녔구나. 주먹밥인지 찰흙인지 앞구르기인지 뒷구르기인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요, 굴리고 다녔구나 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제이미 스나이퍼한테 이거 엄지발가락 총 좀 맞아야겠다.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게 지나가다가 보이는 영상이라고 핸드폰 배터리인지요 노트북 배터리를 거기다가 그렇게 소모를 하시면 되나 싶어서요. 솔직히 좀 모든 악플들 다 괜찮았는데 이 댓글은 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굴리고 다녀.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혼전인신 키워드에 딱 하! 내가 이 말을 해야겠어! 하고 착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샥! 진짜 굴리고 다녔구나 하고 나간 게 딱 보이잖아. 청학동에 가서 있잖아 회초리를 있잖아 야 300대든 종아리에 맞으면서 야 있잖아 너는 좀 자기 자아성찰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하이라이트는 2AM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머메이드 컬러고요. 코끝에는 이렇게 붓으로 바르는 게 조금 안정적이긴 해요. 이게 손으로 바를 땐 어디다 발라지냐면 여기 샥 여기다 이렇게 바르면 한 반년 전부터 그 디올 로즈골드 팔레트의 분홍 색깔 하이라이터를 볼에다 꼭 발라주라고 겟레디드미에서. 볼 쪽에 이 컬러 하이라이터 넣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뻐! 눈 앞머리 쪽에 좀 넓게 바르면 요즘 또 트렌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다가 꼭 발라주세요. 이 하이라이터를. 그럼 당신도 짬뽕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 내가 존나라에서 존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아니 걔는 되고 왜 난 안 되는데 그 댓글이 먼저 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존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영상을 쇼츠를 찍으면서 좀 재밌게 해보자고 하는 마음에 그 존나를 일부러 많이 쓴 거예요. 그 댓글을 티키
다 가보려고. 걔는 되고 왜 난 안 되냐고. 내로남불이잖아. 유튜브에 정말 구독 컨셉 잡으시고 재밌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미우들은 나를 재밌게 봐주면 나는 행복해. 됐어 난 그걸로. 아무튼 컨셉이면 다행이지만 이라고 달아주셨네요. 근데 진짜 컨셉이었어요. 아무튼 요 댓글은 좀 재밌어서 넣어봤습니다. 컨셉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삐아와 함께 만들었던 요 오버글레이즈 틴트 있죠? 요거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긴 미우 댓글이 있더라고요. 체리당 색상의 형광기 어느 정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미우가 있었어요. 6일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피그당인데요. 저도 체리당 색상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삐아 오버글레이즈 5종 컬러 중에 체리당 색상이 채도 높다면 채도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형광기가 어느 정도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실 체리당 색상이 그렇게 형광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광기가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입술이 동동 떠 보이는 그런 형광기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입술이 동동 떠 보이는 그런 형광기를 머금었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채도가 높은 얼굴에 형광등을 탁 킨 것 마냥 얼굴을 탁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도 높은 컬러예요. 브라이트한 체리 컬러일 뿐이지 흰기가 확 돌고 막 팝하고 브라이트하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립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색상이 맑아요. 그래서 채도가 높아도 맑게 표현되는 이러한 글로우 립 제형이라 입술에 투명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채도가 높더라도 형광기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 웜그라운으로 턱쉐딩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아무튼 오늘 저는 댓글 읽기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미우들이랑 소통형 컨텐츠 하면 되게 텐션이 오르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마냥 찐텐이 막 올라가지고 되게 재밌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말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입이 쩍쩍쩍 말라가지고 아무튼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고 악플에 저 대신 제 편이 되어줘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우리 미우들 뿐만 아니라 1초를 투자해서 사랑해요 언니 뭐 좋아요 오늘도 좋은 컨텐츠 감사해요 댓글들 너무너무 항상 달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리핀은 좀 빼고 올게요. 야.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로 오늘도 말 많은 재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 할 줄 알았죠? 어머 나 이빨에 키트 낀 거 아닌가? 안 꼈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 악플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라고 미우들에게 항상 느끼는 재미 보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제발 안녕.